몇 년 만이죠? 벌써 또 신제품들이 대거 출시가 됐네요, 우리 캐님. 여기 어디니까? 용산 어린왕자에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오늘 용산 어린왕자에서 과연 어떤 레고 신제품들이 2021년에 우리를 핫하게 해줄 건지 한번 우리 캐님과 살펴보고 우리 또 플렉스 한번 해야죠. 그렇죠. 오늘 들어가죠. 마음껏 들어봅시다. Let's get it. 가시죠. 닌자부가 입구에서부터 쫙 있는데 닌자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작은 제품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아 이 친구들 71732 71733 3031 이 친구 어떤 제품이죠? 요거 이제 미니피규어 그냥 조그맣게 들어있는데 무기 몇 개 진짜 작은 배틀백 같은 느낌이죠? 엘리언텍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 다음으로 이제 큰 제품 바로 요 제품이죠. 피규어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진짜 네. 몇 개 들었죠? 피규어가 무려 7개. 그리고 2021년 닌자고 신상품에 들어있는 닌자고 10주년 기념이죠? 황금 닌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요 친구 또 폴의 볼더 블래스터. 이 친구 어떤 친구인가요? 엔지라고 하기도 뭐하고 재택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리볼버 권총까지 생기기도 했고 인간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개 진짜 짱뽕들? 여기에도 황금 닌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황금 닌자 카이. 저는 근데 제일 기대된 친구가 바로 있어요. 잔의 타이탄 메카. 저는 이 친구가 아마 이번 상반기 닌자고 다 그냥 씹어 먹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테크닉. 이 친구 핫하죠? 맥라렌 세나 GTR 제품입니다. 어떤가요, 루키님? 오케이. 우리 왜 그 요것도 있잖아요, 요거. 요 잣지도 있어요, 저희. 그리고 콜벳도 있어요. 그리고 맥라렌도 있어야겠죠? 올라갈까요?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요 타 캐리어에 올라갈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렇죠. 요거 한번 섭시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페라리 488 GTE 제품입니다. 저는 박스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촉촉하게 좀 크고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인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요? 네. 맞아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 친구가 이렇게 3개가 한 세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격 차이가 거의 두 배 나요. 이 친구가 22만 9천 원? 이 친구가 거의 50만 원대인데 가격 차이가 두 배가 납니다. 하지만 퀄리티도 두 배 정도 차이 난다는 거 그거 먼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신제품이죠. 6022 제품 49,4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 친구 거의 뭐 CT 종합 선물 세트죠. 세차장은 들어있고 피자 가게 들어있고 빨간 오토바이 들어있고 트레인 들어있으면 이것도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CT를 좋아하는데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약간 CT는 또 나중에 또 할인을 또 크게 할 줄도 몰라요. 올해 크리스마스에 2021년 크리스마스 정도에 크리키님 네. 저 이거 진짜 너무 갖고 싶었어요. 헐 이거 대박 아니에요? 예쁘다. 저 하나 쳐도 돼요 홍희 누나님? 하세요. 쳐도 돼요? 네. 저는 이거 사고 싶어요. 네? 뭐요? 아하! 와 브리키님 이거 대박이다. 귀엽지 않아요? 이것도 이번 신제품이에요. 캠핑밴. 간택을 받았으니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네요. 홍인아님 이거 사드리면은 네. 이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해리포터 제품이 총 4가지가 기숙사별로 책 제품이 나왔어요. 그렇죠. 브리키님. 요거 어떤 내용이죠? 요건 이제 사랑스 교수님의 식물화 수업을 그렇죠. 사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네빌 롱바터 캐드릭 디골이라고 써있네요. 맞아요. 캐드릭 디골 몰랐거든요. 네. 볼킹이 뭔지 아세요? 이 캐드릭 디골이의 다리가 접어지는 다리예요. 접어지는 다리. 오 그러네. 네, 이거 귀하죠. 접어지는 다리. 탄생으로 또 나왔네요. 예. 그리고 이게 그리핀도르. 그렇죠.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의 그리핀도르 기숙사 제품입니다. 프렌즈도 이번에 신제품이 좀 나왔어요. 저는 프렌즈 제품 중에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41448 약간 레고 모듈러 시네마 옆에 둬도 예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나요. 어떤 느낌? BTS 뮤비. 아 다이너마이트 아이스크림?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뮤비에 이거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BTS가 누군지 아세요? 알죠. 누구예요? 방금 들었다. 공격받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대중문화와 단절된 브리킹이었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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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저씨님이랑 아, 저희 할아버지한테 선물로 좀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할아버님이 레고를 좋아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브리킨이 할아버지는 레고보다 실제 소나무를 좋아하시죠? 실제 소나무를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비싸요. 비싸요, 비싸요. 아 이걸로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브리킨님이 요거 만들어 보시고 할아버님께 선물해 실제 반응 보기 컨텐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옆에 화분이 있었는데 화분이 없네요? 화분이 없네요. 다 팔렸나 보다. 2080 제품인데 레고 보타니컬 시리즈라 그래서 식물들 나오는 시리즈인데 이번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나왔더라고요. 꽃 이렇게 꽃병에 꽂아놓을 수 있게 만든 꽃송이들이 여러 송이가 들어있는 제품인데 진짜 이게 레고인지 장난감인지 예술품인지 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인크래프트 제품 신제품 이거 살펴봐야죠. 오. 우리 제일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어요. 보자. 어디 보자. 어? 또 사자고요? 어? 아 이거 안 사나요? 아, 또 사야 돼요? 아니 당연히 사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무슨 제품이에요? 이거 이제 이거 벌레 벌꿀을 사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 왜 사야 되냐? 여기 보이세요 이거? 이게 그냥 날개가 아니에요. 전날개입니다. 전날개 뭔지 아세요? 전날개가 엔더드래곤을 잡고 포탈을 새로 타요. 그러면 그 엔더시티라는 이제 월드가 나오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최종 아이템이에요. 겁나 얻기 힘든 아이템이 들어있으니까 꼭 사야 된다. 약간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셔. 오케이. 빨리 사요. 자, 그 다음에는 네. 이거는 신제품일 것 같은데? 왜요? 이거 너무 기존 제품과 비슷해요. 아, 그래요? 이것도 신제품인가요? 신제품인 것 같아요. 이거 제품도 신제품인데 기존 제품이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이거 저희 산속동굴 하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속동굴. 왜냐? 태광이 있어요. 태광. 태광 느낌인데 슬라임 저희 산속동굴에 들어있죠? 네. 자, 좀비 산속동굴에 들어있을 거예요. 다른 제품도 많아요. 네. 거미 겁나 많아요. 네. 팁을 끊어줘.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들어있는 제품이다 이거죠? 네, 이거는 약간 좀 굳이 살 필요 없다? 그렇죠. 뭐 사고 싶다면은 전혀 안 말리겠습니다만 예전에 제품을 안 갖고 있는 우리 꾸러기 여러분들은 구매해도 괜찮지만 저희처럼 마인크래프트 레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살 필요 없다라는 브리키님의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말씀이었습니다. 저거 절 쩔 줄은 안다고요. 그러네요. 처음 들어봤어요. 브리키님이 사지 말라고 잘못 들은 안 사도 알았어. 된다고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진짜. 예. 처음 들어봤어요. 레고를 안 사도 된다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아, 얘는 사야 돼요. 이거 뭐냐? 얘가 뭐냐? 네. 좀 귀여운데요? 알파카인가? 라마. 라마. 이제 귀엽네요. 얘가 떠돌이 상인이라는 친구인데 거지 살고 있어요. 거지지를 만들어서. 네. 그럼 얘네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물건을 팔아요. 근데 생각보다 쎄 보이는 물건을 팔진 않아요. 반가운 친구들이네. 네. 인터넷 방송에서 되게 유명하고 있는 유명한 미니링이 하나 있는데 돌리가 도트 아세요? 몰라요. 돌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보이세요? 뭐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사세요. 무슨 제품이죠? 무슨 제품이에요? 돼지를 너무 사랑한 알렉스가 돼지를 만든 것 같은데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 약간 그런 느낌. 부리키, 꾸삐, 꽁이 누나. 요렇게 구매하세요. 과연 얼마가 나올까? 여기 올 때마다 떨려. 35만 원. 저번에 우리 와서 100만 원 넘게 썼잖아요. 많이 못 사? 안 샀네 그래도. 아니 왜 그러세요? 이거를 또 열심히 해봐야겠죠 우리? 홍이 누나님, 브리키님 말씀하시죠. 와, 총액 351,600원입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2021년 과연 어떤 레고들이 나올지 제가 브리키님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2021년에도 정말 멋있는 레고들 아직도 많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으니까 디자이너분들 많이 많이 힘내주세요.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 덕후가 생기려면 성공!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굿바이! 아 뭐야 뒤에서 다 하고 있었어?